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카 투야님의 요청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야님께서 전화통화 끝인사 들어가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들어가세요가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설명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전화로 대화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슈가와 회사 대표가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슈가, 대표님, 오늘 회의는 몇 시에 하나요? 대표, 오늘 회의는 오후 2시에 할 거예요. 슈가,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대표, 그래요. 슈가, 그럼 들어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대표는 어디로 들어가라고? 전화 중인데 나보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끝인사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들어가세요가 사실은 옳은 인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전화 통화 끝에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알기 전에 들어가다가 무슨 뜻인지, 전화통화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왜 안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가다 라는 말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집이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향해서 이동을 하는 것, 그것을 들어가다 라고 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그런데 전화 받는 상대방이 어떤 곳을 향해서 전화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참 이상한 표현이 되죠. 또 들어가세요 라는 말은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존대를 해야 하는, 사실 이 들어가세요는 어른에게 주로 예의를 갖춰야 되는 상대방에게 쓰는데, 명령을 한다는 것, 존대를 해야 하는 상대방에게 명령문을 쓰는 것 자체가 인사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상한 표현이에요. 전화를 끝내면서 들어가세요 어른에게 얘기하는 거. 전화를 끊을 때 적절한 인사말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전화 통화 때 끝인사로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던 걸까요? 지금은 사람들마다 모두 자기 전화를 가지고 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을에 한 집 정도, 특히 시골로 가면 더 했어요. 전화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한 집에 한 대씩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촌이나 이런 시골에서는 그 마을에 한 집 정도만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마을에 이 집에만 전화가 있고 다른 집들은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 전화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동했다는 걸 알고 있는 상대방은 집으로 다시 잘 돌아가세요 라는 의미로 끝나면서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와서 전화를 받고 자기 집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세요 라는 말로 인사를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써놓은 겁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유층, 돈이 많은 그 집에서만 전화를 설치를 했어요. 자신의 집이 아니라 전화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전화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전화통화가 끝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가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끊고 다시 집으로 갈 때 잘 들어가시라 라는 의미로 들어가세요 라는 인사를 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전화를 쓰기에 다른 집에는 물론 안 가죠. 모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세요 라는 인사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습관상 습관이 돼서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 통화에서 끝인사로 들어가세요를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될 표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그 말에 담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안녕,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라는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끝났는데 한국어에서 들어가다 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의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의어, 뜻이 많은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다라는 말이 지닌 뜻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다. 향하여 이동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다, 추우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런 표현들이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도 쓰이는 용도가 너무 많아요. 전기나 수도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것도 들어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에 수도가 들어갈 계획이다. 수도가 설치될 계획이다 라는 말이에요. 요즘은 산골 마을로도 전기가 들어간다. 전기가 설치된다. 설치되어 있다 라는 말이에요. 또 새로운 상태, 시기가 시작되다 라는 말로도 들어가다가 쓰입니다. 협상에 들어가다, 협상을 시작하다 라는 말이에요. 내일부터 새학기에 들어간다 라는 말 역시 새학기가 시작된다 라는 말입니다. 또 돈이나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인다, 사용된다 라는 말로도 쓰여요. 결혼식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는 쓰인다 라는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든다. 또 월급의 절반이 교육비로 들어간다, 사용된다, 쓰인다 라는 말입니다. 또 들어가다 라는 거는 삽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림이 많이 들어간 책, 그림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 책 이런 뜻이죠. 이 글은 끝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끝부분에 삽입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삽입의 의미로도 들어가다를 쓰고요.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도 들어가다를 씁니다. 회사에 들어가다, 군대에 들어가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죠. 또 일정한 범위, 기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전에 들어가는 작품, 이거는 고전에 포함되는 작품이란 뜻이에요. 고래는 포유류에 들어간다, 포유류에 해당한다, 포유류에 포함된다 라는 뜻이에요. 또 내용이 이해되어 머릿속에 남는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여요. 선생님은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가르친다.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이해가 되게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또 놀라서 아무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또 물체의 표면이 우묵하게 이렇게 불쑥 들어가는 거죠. 표면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 그래서 움푹 들어간 볼, 그러면 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접촉사고로 차 앞부분이 찌그러졌다,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들어가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요즘은 결혼 방식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 버렸다, 사라졌다 이런 의미예요. 또 지식, 학문 등 깊이 인식해 간다,
이런 거예요. 이 분야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또 옷이나 신 따위의 치수가 몸에 맞는다. 그래서 바지가 몸에 들어간다. 바지에 몸이 들어가는 거죠. 예. 살이 쪄서 바지가 안 들어간다. 이거는 바지가 작아졌다라는 뜻이에요. 또 오래된 신발이 잘 들어간다. 그래서 발이 쑥 잘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어쨌든 안으로 향하는 것을 들어가다라는 말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전화통화에서 끝인사로 들어가세요 라는 말은 어법에 틀린 말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빠이빠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질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